경기 시작됐습니다. 로스트 템플에서 시작하는 저그 대 랜덤전. 상대방 종족 몰라요. 니마 종족 좀. 예. 네. 종족 좀 약간 랜이 그래 랜덤인 건 나도 알지. 예. 매너 있게 종족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. 씨부라라. 예. 어이가 없네요. 랜 이러고 있어. 랜 종족 좀 알려니까 랜 랜인데요. 예. 씨부라노 디겼다. 네, 상대방이 이렇기 때문에 가만두면 안 됩니다. 이런 애들은 처단해야죠. 이제 가만히 놔두면은 좀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흐트려놓는 놈들이기 때문에 새싹부터 밟아주기에 대해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상대방을 끝내도록 움직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로스트 템플이 로스트 템플 프로토스네요 씨방 개새끼. 자 그러면서 더블 넥서스는 당연히 안 하겠죠. 아 일단 상대방 정찰이 오겠기 때문에 오겐키 데스까. 자 바로 봅니다. 일단 뭐 사리방이 본진 플레이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저글링을 초반에 많이 뽑아가지고 사리방 끝낸다는 이런 움직임 보여주는 것보다 그렇죠. 일단 뭐 운영을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포르노가 아니라 자 일단은 스포닝 풀 짓고 사리방 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굉장히 옛날 유저 같아요. 로스트 템플을 한다는 건 그렇죠. 이티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 그때 유행했던 맵인가요? 자 어쨌든 굉장히 옛날 맵인데 자 옛날 첫 번째 국민 맵이죠. 그렇죠. 자 이렇게 이깁니다. 시무랑을 그렇죠. 네, 상대방에다 뭐 원캐논에서 파일럿 두 개 짓고 갑니다. 뭐 줄로스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상대방 이렇게 빌드를 탄다는 거는 뭐 글쎄요 완전 개 고전 빌드네 시봉세. 뭐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. 어쨌든 예, 사님은 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. 자 바로 저는 그냥 내려가서 안마당만티 하면 되고 사님 오는 거 이렇게 존나 때려줍니다. 아프죠 시봉태야. 자 그럼 사님은 분명 질러 찍어서 한번 올 텐데 네 그런 것만 막아주면서 플레이하면 돼요. 사님은 그러면서 일단 테크 타고 있습니다. 이제 원의 처리 플레이가 정말 원 게이트 플레이가 정말 한계가 많은 게 뭐냐면은 공격만 다 막으면은 할 게 없어지는 게 그 단점이거든요. 쭈발. 자 이렇게 때려줍니다. 네. 자 그리고 프로브 잡아줘요. 네. 사람이 프로브를 뭐 돌리진 못하기 때문에 네. 왜냐? 내가 컨트롤이 너무 좋거든. 자 사람이 뭐 프로브 돌릴 수가 없어요. 돌릴 수가. 이렇게. 존나 맞죠? 네. 돌릴 수가 없다니까? 주발. 완벽해. 네. 자 그러면서 저걸 8개 찍었습니다. 한번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겠다는 생각이죠. 자 그러면서 3 처리 들어갑니다. 네 3 처리 들어가면서 상대방 빌드만 보고 그냥 맞춰갈게요. 네 별로 그런 뭐 무서운 건 없기 때문에 이시브라리 그렇죠. 자 드론 찍고 3의 처리 갑니다. 3의 처리 자 랠리 포인트 여기다 찍고 가스 상대방의 움직임 볼게요. 자 뚫을까 바이어 새끼야. 에 이게 너와 나의 클라스다 이 새끼야. 에 어디서 깝죽거려. 에 그러면 안 되죠. 네 초반 뭐 기세 싸움부터 상대방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 2등 몇 개 일꾼 잡도라고 하는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에 자 돌립니다. 그냥 돌려요. 돌려라 나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. 자 좋습니다. 사실은 뭐 아무것도 못하죠. 네 캐논 짓고 있네요. 이거 시브라의 예, 그렇죠. 외국 가면은 많이 하는 플레이인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본진에 여기 입구 쪽에 캐논 한 개 딱 지어놓으면은 존나 안전함 이러면서 예, 플레이하는 분들이거든요. 약간 그런 마인드네요. 주발 굉장히 옛날 분 같네요. 자 그럼 일단은 바로 예, 저 히드라리스크로 사실만 몰아칠 준비를 하겠습니다. 좋아. 자, 스타게이트. 예, 커세어는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, 쭈바라. 자, 여기서 완벽히 돌리고 있죠, 지금. 자, 여기서 오버로드 빠져나갑니다. 상대방 이제 뭐, 커세어 뽑고 뭐 이러면은 귀찮아지기 때문에, 최대한 돌려주도록 하고요. 자, 그러면서, 상대방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. 지금 저글링 두 개. 저는 드론 뽑고 있는데, 드론만 열라 뽑고 있어요, 근데. 그렇죠. 핵 존나 쓰네, 핵 쭈발! 지성. 예, 인생이 핵임. 자. 상대방이 핵 쓴다고 이제 뭐라 하죠? 예, 이게 바로 클라스다, 이 새끼야. 예.
아, 체제.